우리 아이유의 장점은 지구 들기라고 해서 지구 들기? 이게 뭔 소리야? 지구를 들어? 지구를 들어. 지구를 든다고? 작년에 효린이 민박을 갔다가 효린 언니한테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걸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거든. 요가를.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리석이라고 물구나무를 서는 동작이 있는데 그게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정말 몸치야. 맞아. 완전히 운동신경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오늘 내가 머리색을 성공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집에 막 쿠션을 다 깔아놓고 그걸 계속 넘어지면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섰어. 근데 진짜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울었어?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 눈이 사는 사람. 근데 그게 한 번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되지 계속. 그다음부터 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유지를 얼마나 하느냐로 그렇게 하는 그 자세로. 그래, 저 한번 해보자. 한 번 되면 진짜 가능해? 되는 거야, 그냥. 요가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번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게 이렇게 자, 넘어가면 너무, 이쪽이 아픈 거 아니야?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 아니야, 나한테 충분해. 다 빠지진 않지? 야, 진짜 이거 안 한 지 오래됐거든. 이거는 이제 요가 팁 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쉽지 않아. 이거 어렵지.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렵지. 어이구, 저거 자체도 이게 유명하다. 이게 된다고? 어렵지. 어이구, 저거 자체도 이게 된다고? 유지태형 같다, 올드보이에서. 아니 수근아 해봐. 왜냐면 이게 진짜 진짜 어려운 걸 가르쳐 줘야 될 거야. 해봐. 아이고. 와 저건 더 어려운 기술이야. 그럼 솔라봐. 솔라봐. 그렇죠. 이게 어려운데. 이게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더 훨씬 어려운 거야. 나도 몰라. 첫 번째 게 더 쉬웠던 거래. 첫 번째 건 지훈이도 그다 한 달 했다며. 되네 또 해보니까. 수근이 나이를 생각하면 장난 아니지. 그럼 장난 아니지. 이유랑 30살 차이 나는데. 그럼. 아니 통풍적이고 대단하다. 수근이는 어떻게? 그러면 사실 이유도 너도 이제 음악 활동도 하지만 연기 활동도 계속 할 거잖아. 너 사투리 배운 적 없어? 한번 써봐. 부산사람 한번 해봐라. 오늘 다 불어라. 오늘 뭐. 따라해봐라.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얘.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얘. 오 잘하네. 니네 아버지 건달이가. 사투리 그럼 어디서 그렇게 잘 잘하나? 와 그렇게 안 돼. 니 오른쪽 왼쪽 지금 작박깔이야.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오른쪽 왼쪽 모르는 거야. 왼쪽으로 돌아가.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알지를 못 알아들어. 아까 아니 밥 먹나? 아 맞아 못 먹다. 한 끼는 못 먹다. 저거 한 번 해줘. 호동이 꺼리지 마. 깝죽거리지 마라. 그거 니 내 눈보고 할 수 있나? 무슨 봤어? 뭔데 니 내 때문에 못 때문에 못 자 가로. 네, 아, 그 트라우마 있어갖고 호동이한테는 못 깨긴다. 와, 트라우마까지. 못 깨긴다. 난 또 말 안 시키면 왜 안 와? 아니, 나는 끝났다 이제 끝났어. 나 벌써 이거는 진실이야. 뭐가 있긴 있네. 이 정도는 진실이야. 이거는 뭐 해봐. 그래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하다 말에 특별히 점점 이 정도면 뭔가 있다 하더라고. 아이유가 오늘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해줘 봐봐. 아 저 기차기 따라붙지 말고 왜 자꾸만 사람 쫓아다니는데 왜 또 보자고? 허동아. 와. 깝죽거리지 마라. 아. 야 확실히 확 변한다. 예고에 틀림없이 나가요. 나 무섭네. 이유가 한번 해. 이유가 한번 해. 이유가 한번 해. 그 돌아봐 봐래. 응. 이걸 어떻게 맞추지? 장재근. 장재근. 아닌데? 정답 이봉주. 이거 섹시. 폰클린치. 얼굴 움직인다. 맞춰야 돼? 반짝반짝. 편하게. 반짝반짝 눈이 부셔. 트와이스. 알았어. 와. 그래 걸그룹이지. 하나만 더 해봐. 뭐 배우나 그 얼굴 모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 나 하고 있는 거야. 김병욱 형님. 어디야? 김병욱 형님. 어디야?
쇼. 아, 정답! 건축학개론 조정석 형! 와. 키스! 와. 몸은 또 준기 형이잖아, 다 액션이라. 그럼 또 이 목소리는 또 아이유가. 아, 그럼. 아니, 아이유 10주년 콘서트 한다며. 어, 맞아, 콘서트. 거기서 이런 거 안 해, 이거. 팬사비스. 형, 아이유, 디너쇼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 막 여기 덤블링하고 막. 그래, 너 희열이 형 스케치북에서 막 이런 것도 했잖아. 게스트 같은 건 필요 없어? 게스트 다 섭외했어. 아, 다 섭외했어. 알았어. 나도 물어보는 거야. 야! 안했잖아. 왜 영철이 형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 어, 그럼. 아니 나는 뭐 너만 괜찮은데. 왜 말을 영철이 있었는데. 선배 끝났구나. 선배 끝났어. 11주년을. 야. 답변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 끝났다고. 계속 다 선배해. 어, 다 선배해. 영철이가 물어보니까 더더욱 급하게 대답을 해. 선배가 나 꼬리의 질문이다. 아니 근데 이유가 자꾸 약간 좀 왜소해 보이는데 너 콘서트 한 5시간 막 이렇게 넘게. 오, 많이 했을 땐 5시간도 했었어. 아니 혼자 5시간 다 부르면 안 힘들어? 아니, 힘든데 무대에서는 별로 안 힘들어. 우리 녹화 5시간 하는 것도 힘들었겠는데 타고난 거야.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멜로디 캠프 갔을 때 어. 너가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한번 했어, 그지? 맞아, 맞아. 근데 그걸 했는데 네가 미안해해서 또 이제 또 한번 실수했는데. 맞아. 어떻게 알아? 앵콜을. 그래서 아이유는 앵콜이라고 하지 않고 앵콜이라고 그래. 맞아. 그걸 네가 10곡 정도 했지, 그지? 미안해서. 미안함에 미안함에 10곡을 해도 그 사람 5시간 했을 거야. 아니, 나는 지은이 콘서트를 직접 가봤는데 어. 정말 놀랐어. 일단은 3시간 기본 공연은 정말 본인이 준비한 대로 다 하고 마지막 이제 거의 2시간 정도를 앵콜을 하는데 정말 편하게 나와서 팬들이랑 사복을 입고 나가. 그래서 대화하듯이 하면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봐. 아, 노래가 또 많으니까.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근데 5시간 하면 와, 그 뭐가 안 곡의 가사들 그리고 뭐 말한 것처럼 목 안 가고 다 너무 청량하고 완벽하게 부르는데 가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해주면 팬들도 조금 힘들어하실 때도 있어. 근데 이거 뭐 가기에는 이제 아까우니까 그래도 진짜 끝까지 보고 거의 여자 이승원 형이 아니 이승원 형 막 12시간 하고 그래. 근데 아이유랑 팬분들은 서로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세션 분들은 그치. 어떻게 해? 그게 내가 요즘 제일 걱정인 게 앵앵콜이라는 그 개념이 원래는 진짜 관객분들 다 나가시고 막 한 30분 이렇게 계실 때 시작을 했던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가도 내가 나가면 다 계셔. 그래서 이제 세션분들은 퇴근 못하는 거야. 경훈이 모르는 줄 알아? 뒤에서 일이 커졌구나. 세션 중에 드럼 치는 애 짜증 안 내? 짜증 안 내. 되게 친해? 되게 경훈아? 너한테 따로 이유 욕을 했구나. 아 너무 길게 해서 짜증 나 경훈아. 드럼 치는 애가 짜증 장훈이 형이냐? 두 시간 더 한다고? 어? 프로인데! 잠깐만. 이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부터 드럼을 시작해. 적성에 맞을 것 같은데? 나는 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이유 콘서트를 모든 국민과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아, 어떻게든 표를 구해서 가야지요. 소감이다. 신기한 아이유! 시켜! 어떻게든 시켜! 박백이로 좀 줬어. 박백이로 보여주면 안 돼? 뭘 부르면 좋을까? 박수 치라. 신청곡, 신청곡! 우리가 막 듣고 싶은 거 말하면 오, 그냥 부를 수 있어? 짧게 짧게 부를게. 나는 이따 그러면 반편지. 아, 반편지. 그거 듣고 싶어? 반편지? 아, 이거 떨리네, 갑자기. 비 오는 날 반편지 들어봐, 그냥. 반편지. 짧게 부를게. 난 파도가 멈불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까지 할게. 오! 아, 잠깐! 이거! 신기해! 잠깐!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원래 이거 요새는 이런 것도 금지야. 이거 초상권! 근데 이천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잘못 눌러서 제대로 잘못 눌러서 셀카! 아, 할지 몰라. 눌렀는데 셀카야! 셀카! 영철이 형만 다 담았어요. 나 그쪽도 안 되겠어? 또! 면전에서 이게 든든한 게 이게 진짜 면전에서 와 이거 나, 진짜 흔한 일이 아니잖아. 아니 야 그게 좀 안 돼. 다른... 반주 없이 딱 들으니까 양인세 노래 그거 가을 아침. 가을 아침. 어. 형이 성형이 못 참으려고. 아침 가을 아침 어서 해봐. 이거 자기 메리메이크한 거. 자기 하려고.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 진짜 잘한다. 잘했어. 이유 너 이거 기계가 하나도 안 만지는구나. 많이 안 만지려고 하지. 근데 이게 사실 혹시 바라팀 인트로가 아무것도 지금처럼 그냥 요대로 한 거지. 맞아, 맞아. 그대로 것 같아 지금. 임창한 선생님이랑 한 거 어머니야, 너의 의미, 너의 어머니야 의미. 고등어. 너의 의미. 너의 의미. 너 한 번 웃기려고. 너의 의미. 너의 의미. 너의 안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아 이거 진짜 좋네. 그 숨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아, 아니 장안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나도 있어. 듣고 싶다. 오 경훈이. 오. 나는 목소리 되게 좋잖아. 나는 나 그냥 경훈이 오빠 한번. 야. 노래하려고 하는데 너 겨울 오빠 뭐야 많이 했잖아. 음악을 좀 해줘. 아 경훈이 오빠. 자 치쇼. 저요. 경훈이 오빠 내 콘서트 보러 와. 아 난 가고 싶다. 야 너 밖에 안 나오잖아. 거의 가야지. 너 콘서트 초대받았어. 나중에 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저기 경훈이 것도 한번 리메이크 해줘. 아니 근데 우리 매니저 오빠가 정말 그냥 다른 가수들 다 다 모르고 레드벨벳이랑 경훈이만 좋아. 그 남자들 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매니저, 인기 많은 분이 있는데 그 정말 차에서 경훈이 노래를 진짜 많이 진짜? 들고.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질문 고맙다. 어떨지 몰라. 지금 노래를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고 하잖아. 근데 이유는 이유를 좋아할까? 너도 네가 좋아? 와, 그 되게 무슨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아, 선영님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아할까? 저기 와 너무 멋진 질문이다. 아 진짜 중요한 질문. 그 질문? 오, 나 정말 아는 형님에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 와 나는 사실 오랫동안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았고 근데 최근 들어서 내가 되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좋아 막 최고 이런 것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 나로 태어나고 싶고. 일단 부러운 사람은 없어. 그래. 막 내가 최고라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 자기야 너 만족 안 하는 만족.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돼. 너랑 나 뭐만 들으면 안 돼. 너랑 나. 너랑 나. 그러면 그걸 해주면 좋겠어. 내가 틈새로 비치는 그런 거기 원래 팬들이 아이유 참 좋다를 해주고. 너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해주면 이렇게. 눈 깜빡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 날 알아보겠죠. 그댄 기억하겠죠. 그래 기묘했던 아이. 아, 이 참 좋다. 틈새로 비치는 아이유 참 좋다. 아이유 참 좋다. 야, 우리 너무 해주신 것들 같지? 아이유 참 좋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가 뺏었잖아. 야, 저거 맞춰볼게. 맞춰볼게. 진짜 삼촌! 야, 형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감자가 신세로 비치는 아이유 참 좋다 이러면서. 아이유 참 좋다. 야, 뭐 음악법이 그냐? 노래 도중에. 아이유 참 좋다. 아, 진짜 웃긴다. 자, 한번 맞춰봅시다. 손틈새로 비치는 아이유 참 좋다. 아이유 참 좋다. 아니 준기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거 하나. 나? 어. 나는 지은이 콘서트 가서 외쳤다가 남자 팬들한테 되게 차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왜? 이 앵콜 할 때 앵콜 곡으로 듣고 싶은 거 더 있어요? 이러면 이제 외치거든. 난 뒤에서 마시멜로. 마시멜로. 결석 짓고 다시 나오겠네. 그때 하동이 형 남자 팬들이.
마음 좀 가만히 있지. 맛있는 거 좋아. 별로 안 좋아. 호동이 형이 질문 안 할 때구나, 그때가. 그치, 그때는 질문 다 할 때. 마시멜로가 이유랑 지코랑 다 신인일 때였죠? 맞아, 맞아. 10년 전에. 좋은 날 전. 좋은 날 전. 좋은 날 전에. 좋은 날 전에. 내가 못 알아볼 때. 맞아. 마시멜로. 달콤했어 너무 좋아 마시멜로 호동이 형 호응 안 하잖아 마시멜로 호동아 호응 좀 해줘 사랑이란 이런 걸까 가자